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행 가기 딱 좋은 시기인데요. 여행 중에서도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일본 여행 가성비 꿀팁을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먼저 교통인데요. 일본에 가시려면 비행기 티켓부터 구하셔야겠죠? 비행기표는 36법칙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6개월 전, 3개월 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통상 명절이나 연휴 기간이 꼈을 때 요 집중되는 일정은 6개월 전에, 그리고 그 나머지는 3개월 전에 예매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사전 구매 할인 항공권이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확률상 저렴하게 예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출발 일정에 대해서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주말과 평일도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고요. 비행기표는 월 단위로 가격 차이가 큰데요. 따라서 여유가 있으시면 미리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동수단인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많이 생각하는 게 지하철인데요. 170엔부터 310엔까지 승차 구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본은 무료 환승 개념이 없어서 도착지 구간마다의 요금을 계산해서 지불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파스모 등의 교통카드를 발급하셔서 이용하시면 쉽게 이용 가능하고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휴대폰 기종 같은 경우에는 실물 카드 없어도 핸드폰으로 교통카드 이용이 가능하고요. 카드 발급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해당 카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부 지역에서는 일정 기간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하거나 교통카드 패키지 상품도 존재한다고 하니까요. 가고자 하는 곳이랑 일치할 경우에는요, 둘 다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숙소 정보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본의 경우 숙박비도 매우 비싼데요. 선택할 수 있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일본의 전통 숙박시설인 료칸부터 민슈쿠, 그리고 캡슐 호텔까지 있는데요. 컨셉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목적과 인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혼자서 여행을 하신다거나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PC방이나 만화방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실로 되어 있는 구조로서 샤워 시설과 간단한 먹을거리를 구비해 놓은 것도 있고요. 12시간에 약 2,500엔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 한 명이 누울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공간인데요. 아시다시피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는 아니고요. 한 번쯤 저렴하게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의 경우는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 시설을 추천드리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시즌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한국의 명절 같은 성수기에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축제 및 행사 기간도 고려하셔서 일정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벚꽃 축제가 있죠. 이런 시즌에 여행 가시고 싶다고 하시면 숙박 어플이나 할인 행사를 주의 있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종류가 많아서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 계시죠? 먼저 자체적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괜찮은 곳들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오키나와의 베이스 오키나와라는 게스트 하우스가 있는데요. 1박 기준으로 15,000원 정도면 이용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도쿄의 그리지, 도쿄 우에노 호텔, 코코카의 코코네, 오사카의 다인 등이 있습니다. 방문하실 곳과 일정 잘 참고하셔서 저렴하게 이용해보세요. 다음으로 여행하면 맛집 빠질 수 없겠죠? 일본 하면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면 좋을지 고민되시죠? 장인정신을 좋아하는 일본의 특징만큼 외국 사람이 운영하는 곳보단 일본인이 운영하는 곳이 훨씬 좋다라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도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편의점 방문하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저희가 추천하는 가성비 맛집 요 몇 가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110엔부터 초밥을 즐길 수 있는 오로베이 시노쿠보점 회전 초밥집과 사사노야 꼬치 전문집 가메이도 아지히치방이 있습니다. 또한 사이타마에 위치한 야키니키도 가미오점 회전 고깃집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경비에 대한 꿀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부 관광지에 갈 때 필요한 티켓류 같은 경우에는 지류를 구매를 하셔야 훨씬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해외 나갈 때 대지코 변환책 필요하잖아요. 일부 통신사에서는 해외용 유심이나 공유기 구비 시에 이 변환책을 대여해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곧 종료될 수도 있고 선착순으로만 대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해외에서 기념품 사오실 때 관세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주류 같은 경우 2리터 400달러 이하의 품목에 한해서 2병까지 가능하고요. 향수의 경우 60ml, 담배의 경우 200개피까지 면세에 해당합니다. 기타 물품의 경우에 합계로 800불 이하여야 하는데요.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 원 이하로 한정된다고 하니까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창 벚꽃 축제가 펼쳐지는데 타이밍 놓치신 분들 안타까우시죠? 실망 마시고 해당 내용 잘 참고하셔서 즐거운 여행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가진 금융톡톡이었습니다.